장 마감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이슈가 있고 수급적으로 좋고 테마가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승 RNA가 오늘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사인 계열사를 흡수합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거래일째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 한미글로벌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역시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오늘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진원생명과학은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 종목들 세 개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본부장님,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화승 RNA 보겠습니다. 화승 RNA요? 네. 한미글로벌은 2주 전에 우리가 다뤘는데 이미 네네. 잘 나와서. 네, 일단은 화승 RNA 볼 텐데, 일단은 최근 3거래일 동안 굉장히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슈는 합병 관련된 이슈죠. 이거는 뭐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났는데, 이제 합병 기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뭐 자동차 쪽 관련된 사업 부품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또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죠. 반도체 공급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 상승하는 요인은 합병 관련된 이슈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뭐 화성 RNA보다는 화성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같이 좀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전기차를 필두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은 하다. 다만 지금 3거래일째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전에 주가가 이제 한번 계단식 하락을 나올 때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매물을 만들었었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들을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 흐름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에서 약간의 좀 횡보수세가 나오더라도 눌리면 안 된다라는 위치라는 거는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급등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은 좀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좀 눌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매수 밴드를 4,400원부터 4,8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해당 라인 부분에서 4,400원 라인부터 4,800원 라인까지 조금 약간의 이런 물량 소화를 하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모아 보신다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모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물만 뚫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아랫단에서는 매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물량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빠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윗단 매물대 하단 라인까지는 빠르게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1차 목표가는 6,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부분 가격 라인대가 사실 4,200원대부터가 무너지게 됐을 때 가파르게 좀 눌렸는데 약간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이슈에 아예 소멸이 되지 않는 이상으로는 해당 가격대만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물량 모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은 나올 수가 있어서 해당 가격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는 화승 RNA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승 RNA였고요. 자, 다음은 또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고 관심이 가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오늘 건설기계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현대건설기계가 최근에 5거래일째 외국인 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까지 합세하면서 8%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도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5% 넘게 상승세. AP 시스템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10거래일째 사모으고 있습니다. 2.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적으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중에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저는 나노 신소재를 좀 골랐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금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네. 연기금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단 최근에 3거래일 정도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한 달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외국인의 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외국인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좀 한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누적 순매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장기적인 성격을 많이 조금 잃긴 했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너지가 굉장히 고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대부터도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좀 지금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운용 기간 자체를 너무 짧게 잡기보다는 네.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실 분들은 해당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노기술 관련된 뭐 회사 명에서도 아시겠지만 나노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응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켄터키주의 생산 거점을 만드는 부분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각 큰 기업들의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지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거에 따른 미국 쪽에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지금 했어서 해당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CNT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특히나 전화 이동 효율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하이니켈이라든지 지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까지도 충분히 조금 사업의 영역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이제 NC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CNT에 대한 생산량 자체도 24년까지 지금 현재 대비한 4-5배 이상은 조금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를 원하는 부분들을 공급을 메꿔주는 부분들 그리고 해당 또 소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시장 외형 성장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까지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워낙 많은 상황이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주가의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고점 부분을 거의 다 지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매물대 라인에서는 굉장하게 강력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 거래량 동반해서 이전 직전에 좀 나왔었던 이 거래량을 동반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뚫어주면 이제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뚫어줄 때 거래량을 좀 집중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갭 만들면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 밴드는 89,000원부터 92,5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는데 웬만하면 갭 메우는 부분까지는 조금 열어두시고 네.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입니다. 저는 역사적 고점을 뚫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월봉상 추세 보시면 10월선도 깨지지 않고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큼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은 7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이제 주봉상 20주선이 깨지는 라인이어서 해당 부분 깨지지 않으면 중장기 추세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자. 추세가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는 나노 신소재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확인해보시죠.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로 건설기계 관련 섹터가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하면서 2% 가까이 상승세. 반면에 비철금속 섹터는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건설기계 쪽에서 진성 TEC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진성 TEC요? 네, 일단 건설기계 쪽은 오늘 중국 부양이 있어서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외에도 좀 기대가 되는 섹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조이방원 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 투자 혹은 이제 건설이나 기계 쪽으로 수급의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꽤 많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조금 이제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부분이 강력하게 붙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기계는 이제 건설 쪽만 쓰이는 게 아니라 광물을 채취한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쪽으로 좀 연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에너지 경쟁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좀 높을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건설 테마들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뭐 대부분의 건설주들과 건설기계주와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권에서 좀 있는 상황이죠. 일단 2분기가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작년 반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20%지만 영업이익이 100%, 순이익이 300%가 넘게 네.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좀 낮은 상황이죠. 그렇네요. 작년에 이제 초에 굉장히 중국 쪽의 건설기계에 대한 납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17,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결국에 수주나 발주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는 지금 10,000원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뭐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의 이런 그 평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성 부분이 좀 끝나고 나서 펀더멘털 쪽으로 들어가면 해당 부분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각국 정부 부분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긍정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좀 수렴해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도 한번 이평선의 전환 부분이 한번 나올 뻔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박스권 뚫어주면서 상승을 해주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역배열 기간이 좀 오랫동안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배열 바뀌는 초입 부분이면 그래도 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어서 한 2%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1,250원부터 1,6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이고 이거는 이제 매물대 보시면 슈퍼 매물대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13,000원 제시 드리는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전 15,000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셨을 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8,500원으로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전저점 깨지 않으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해당 가격 라인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 TEC 건설기계 업종 에서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 위치 에너지도 굉장히 낮은 상태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